영화평론가 이동진의 비유 답변 수준. 도움이 될까요? 책만큼 도움이 될까요? 요즘 책이 최고의 지성의 성배인가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당연히 영화도 교양의 일부이고요. 중요한 영화는 말하자면 술 같은 거고요. 예. 책은 물 같은 어떤 뜻이죠? 책은 우리를 좋은 의미에서 차갑게 만들어주고 영화는 좋은 의미에서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데요. 와. 근데 이성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의 의견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교양에 관한 한 영화는 책을 영원히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의 속성 자체가 물 쪽에 가까워요. 와 미쳤다. 지리네. 나도 어쩐지 요즘 책을 읽고 싶더라고요. 예. 다음 이제 책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예. 코트야. 마동석의 팔뚝, 줄리안 작아서요? 줄리엔강의 어깨, 김종국의 등, 윤성빈의 허벅지. 와 미쳤다 윤성빈. 이 중에 뭘 제일 갖고 싶냐? 사실 줄리엔강의 어깨지. 이거는 남자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건 줄리엔강의 어깨죠. 예. 그쵸. 손녀의 친구를 성착취한 할아버지 18년형에서 무죄로 갑자기 바뀌었다. 코트야. 윤태훈의 유망은 왜 없나요? 그게 제일 꿀리는데. 닥치세요. 아 그러니까 18년형을 빼도 박도 못하게 살 뻔했는데 손녀의 친구인 시양이 메신저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를 해서 무죄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던 거였지. 할아버지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 갈 줄은 몰랐다라는 메시지만 했다고. 하... 무죄 추정의 원칙 이딴 거 없어. 그러니까 일관적인 어떤 그 진술만으로도 사람 한 명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지. 나였으면 진짜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죽여버렸을 것 같은데. 예. 네. 코트야. 음주 운전해서 사람 죽이면 3년인데 성착취가 18년인 게 레전드네. 키읔키읔키읔. 미쳤다 진짜. 아 주차칸에 개빡치는 것들 이거 문제 있긴 하지. 이 취미 중에 이제 물바퀴 타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주차장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정당한 거야. 이거는 빡친다고 치워버리거나 만지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아파트 뭐 관리소 쪽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항의를 계속 넣으면은 빼긴 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왜냐면 이륜 차잖아. 차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주차칸 한 칸에다가 바이크 두 대 다 박아놨어요. 예. 원래 이제 그 아파트 들어가는 그 입구 이제 그 인터콤 번호 찍는데, 예, 거기 바로 앞 개꿀자리 거기다가 이제 박아놨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 빼달라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한 자리에다가 오히려 두 대를 넣어놓는 게 더 저기 아니냐 그랬더니 주민들이 자꾸 신고를 한대. 항의를 하더래 나한테. 그래서 계속 연락이 오길래 약간 알박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뺐어요. 빼가지고 옆에 한 다섯 칸 옆에다가 해놓으니까 그 이후로 아무도 신고를 안 해. 뭐냐면은 개꿀자리 네가 항상 먹고 있냐 이거야. 번호 찍고 들어가는 그 입구 앞에다가 대는 게 사실 개꿀이거든. 그때 느꼈지. 아 씨발 이 나라는 이 저 혐오에서 바혐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처음 이런 일 당해보니까 이때 딱 느꼈지. 부산에 이디야 커피가 왜 이렇게 줄을 많이 서요? 로스트아크. 랄프가 또 로스트아크 유저니까 말해봐. 접어서 몰라야죠. 접었어? 접은 지 오래됐어요. 잘했다. 갖다 팔았냐? 다 하니까 한 200만원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예. 와 이거 쌀목 야무지다. 그렇지 열심히 했으니까. 야 랄프 200 벌었대. 16층 찍었어요. 이거야? 근데 로아 캐릭터 모코코 이 새끼 존나 귀엽긴 해. 있어요 굿즈. 이거 굿즈 있어? 예. 어 무슨 굿즈? 갖다 드릴게요. 구매라도 있어. 귀엽긴 해 얘네. 봐봐 뭔데? 지금 맘스터치 굿즈. 귀엽잖아. 이러니 DI 밀리는 거야. 굿즈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응? 이 정도는 돼야지. 크, 소울스톤. 크, 똥대 오줌이라고? 애초에 전액 기부 목적 굿즈들이야. 아 진짜? 맞아요. 싹 다 기부해. 야 로아 유저들은 진짜 개념 있다. 매 던 로 인정.
저 살라고 한 이유가 저기 텀블러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서 좀 실생활에 또 많이 저 이용되니까 실용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Look, we got the fucking, we got the visor, and then we got the, what the fuck is sunglasses? 인천 부평구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공원 생태계는 관심 밖이다. 부평에서 왜 이런 짓을 하죠? 안 그래도 동네 더러운데.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사업. 가시가시 한다 진짜 씨발. 울면 안 돼, 그나? 마동석 다 우와 미쳤다. 팔뚝 와 진짜 힘세구나. 예솔이 아빠. 오. 시구했구나. 존나 잘 던지네. 보통 일반인은 여기 포수가 잡기도 힘들 정도로 떨어져. 그러니까 포물선 그리다가 바닥에 톡 떨어져갖고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면 그거 잡는 정도래. 보통은 일반인들 던지는 거는. 저기까지 던지는 것도 힘들대. 개 잘 던지네. 야. 야구를 좋아한다고. 이승기 결혼식 때 나와서 찍힌 사진이래.
차은우는 근데 구력자 자체가 없다, 그지? 신기하긴 해. 벚꽃 축제에서 시선 한 번에 받는 커플. 우와. 뭐지? 저걸 뭐라고 해야 되나? 남자나 여자나 개쩌네. 치어리딩? 아, 댓글 왜 화났냐고? 존나 민폐네 한 거? 화나겠지. 화가 날 수밖에 없지. 골방에서 반복되는 자위행위와 웹툰, 롤, 인방, 삼위일체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밖에 나가서 벚꽃 보면서 저러고 있으니 화가 나지. 장원영 친언니 배우로 데뷔한다고. 약간 장원영이 있네 얼굴에. 예. 원나블의 3대 진실. 나루토. 아, 블리치. 분명히 말하지만 난 카카시보다 강해. 알겠나? 진짜 강해? 마이트가이 강해요. 얘가 그 롱리 그 새끼 아니야? 롱리 스승 마이트가이. 마이트가이야? 예. 밤가이 맞으면 가버려요, 진짜. 아. 밤가이? 예, 밤은 스킬이에요, 밤가이. 밤가이 시뻘개지면서 됩니다. 졸랐어요. 롱리라는 애 자체가 약간 좀 그 저 뭐 좀 민캐 아니야? 민캐? 아니 노력해죠. 올민캐 아니야? 노력해. 노력해야? 예. 근데 롱리 스승이나 롱리나 꼭 이렇게 해야 되냐? 머리랑 이런 것 저기를? 스타일을? 잘 잡아준 거죠 컨셉 어찌 보면. 그래요. 원피스 난 사카즈키를 죽이고 말겠어. 진짜 죽일 수 있었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사카즈키가 아카이누거든요. 아카이누는 누구야? 아카이누가 그 뻘거 3대장 중에 뻘건 놈인데 걔가 직급이 더 높아요 지금 거프보다. 근데 최근에 그 거프 나온 그것 때문에. 거프는 누구야? 거프 루피 할배요. 루피 할아버지야? 네. 친할아버지야? 예. 외할아버지 아니야? 친할배입니다. 친할배. 예. 루피 아빠는 누구야? 아빠는 그 몽키디 도라곤입니다. 도라곤? 지랄을 한다, 지랄. 전국에 딱 한 개 있다는 시범형 교도소. 아, 수용자들에게 이런 잘 아는 짓이다. 옳게 된 교도소는 그거 아니야? 그 존나 좁은 데서 그 범죄자들 막 20명씩 몰아넣는 거? 그거 이름이 뭐였더라?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아프가니스탄 피시래. 알라후 아크바르. 스크비르. 알게 삭스바르 시비아르 카이. 알라후 아크바르. 삭비르.
헐, 역주행이잖아. 뭐하노? 아니 뭐야 이거. 코트야. 코트 형도 저거 멘토스 콜라 해봐. 아 싫어.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 넣고 다니면 안 되는 이유가 아. 이렇게 해서 안 좋다고. 학폭 논란으로 멤버 탈퇴했을 때 심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아이돌? 아 여자 아이들 중에서도 누가 학폭해갖고 저기 쫓겨났어? 어 아 진짜? 수진, 이게 그렇잖아요. 뭔가 만화책, 영화 이런 데 주인공 중 한 명이 변경되거나 갑자기 한 명이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만화 속에서도 없는 일이잖아요. 갑자기 주인공이 한 명이 빠지게 됐어. 사실 저는 그 드라마가 잘 되기도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그때요 데뷔하거나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제가 난 다시 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다시 갈 수 있는 거 맞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돌아오는 스케줄을 들어오는 스케줄 열심히 하는 거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보컬 운동 참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초심을 찾을 수 있었어요. 보통 논란으로 탈퇴하면 조용히 묻고 가는데 깔끔하게 털어내는 중. 한 명이 나가고 나서 더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네. 오히려 우린 더 끈끈해졌다 뭐 이런 얘기구만. 와 페이커를 위해서 2년 반 동안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대상형님을 님에게 이거를 전달하고 싶어갖고. 우와 대상형이다. 대상형 진짜 미쳤다. 2년 반 동안 이걸 다 그린 거야. 대단하다 진짜. 저분 중국인인 게 뭔 상관이야. 팬심 개쩌네. 롤뽕 차오르네.
이 정도 봤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상민, 룰라 이상민 아저씨 17년간 출연료가 186억원 17년 만에 70억 빚 청산. 안 쉬고 일만 했나? 지린다. 그래, 근데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게 이상민 아저씨도 굉장히 그 이야기에 많은 힘을 보탠 거지. 어떻게 보면은 맨날 맨날 짠하고 어? 돈 없고 거지에다가 약간 이런 컨셉으로 공상민이라 그랬잖아. 연회비 100만원짜리 내는 현대카드 발급 대란 일어났다고. 연회비가 100만원이야. 그만큼 이제 저기 그게 많다 이거지. 혜택이 많다 이거지. 요즘 10대 20대들은 모르는 문화. 어? 요즘은 안 해요? 차렷! 열중샷! 차렷! 선생님께 경례!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자, 오늘은 당번 좀 늦게까지 남아서 청소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좀 놀다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수업 잘 받고. 네. 이걸 이제 안 한다는 거잖아. 물리 어서 오고 그래? 요즘은? 남사친이랑 우정 타투 하겠다는 여친 이해가냐? 댓글 너무 심하다. 뭘 찢어? 애미를 어떻게 해버리고 꽃잎을 찢어버린다고? 미친놈 아니야 저거? 귀 청소 헤드폰? 아! 씨발 꺼져! 뭐야? 엠제트는 최악의 세대다? 이태원의 밤거리입니다. 자정 이전하면서 280여 개의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휘청거리는 활락가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쇼로 아무도 말리려 하지 않습니다. 술 먹고 싸우는 사람 많고 미국의 할례 같은 좀 무법지대라 할까요? 그런가 하면 이태원의 성인 오락실에는 12살 꼬마아이가 새벽 늦게까지 투전 오락기에 몰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 괜찮아요? 아, 낭만 있던 시대였다. 진짜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낭만 있던 시절. 지금의 그 바이커 라이더 인식 문화 다 망쳤던 우리 선대들.
와. 안 맞고 자라서 개념 없긴 한데 콩 심은데 콩 난 거임. CCTV 없고 SNS 없던 시절에 얼마나 무법천지였을까. 안 맞아서 그런다기보다는 너무 처맞아서 그래. 너무 처맞아서 이제 그 폭력에 물들어서 그래. 저 당시에는 낚시한 누나 이거 썸네일 이거 미쳤네. 뭐냐 이거. 아니 너무 너무 적나라하다. 뺨맞기 대 게임 대참사. 이거 재밌었지. 옛날 진짜 추억이 UCC 시절이다잉. 이 남자들은 재미로 뺨맞기 게임을 하다가 점점 감정이 격해집니다. 둘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뺨맞기 게임 가위바위보 뭐? 매너 처음 매너? 아하. 소리가 너무 경쾌한데? 있죠. 에이 얼굴이 크니까 잘 맞아. 차서 잘 맞아. 아이고 나이스. 조원이 표정이 좀 안 좋은데? 자! 아, 오! 야, 야, 야! 야, 빨리 망해줄게! 가위바위보! 어, 야, 야! 야, 야! 야, 이거 왜? 아! 그만해! 가위바위보! 어, 야! 남자들은 뭐 하냐 지금? 야, 야.